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찾았어요? 네. 네, 찾았으면 한번 캄보디아 말로 읽어 주세요. 네, 땡념 안 아오이. 내가 브레그피 베드로 사이 티 1 쭉 5 ខ 7 ដល់ខ 8. ហើយជោបតែគ្រប់ទាំងសេចក្តីទុក្ខព្រួយរបស់អ្នករាល់គ្នាទៅលើទ្រង់ត្បិតទ្រង់តែងយកព្រះទ័យទុកដាក់នឹងអ្នករាល់គ្នាគោឲ្យដឹងខ្លួនហើយចាំយាងចុះព្រោះអរិយដែលជាខ្មាំងសត្រូវរបស់អ្នករាល់គ្នាវាតែងដើរក្រវល់ទាំងប្រហំដូចជាសឹងដើម្បីនឹងរកអ្នកណាដែលវាត្របាក់លេបបាទអាមែនអាមែន대적 enemy죠 enemy 마귀. ចំណងជើងនៅថ្ងៃនេះគឺគេហៅថាសត្រូវគឺវិញ្ញាណអរិយសាតាំងឲ្យបតៃចង់និយាយថាខ្មោចព្រីអញ្ចឹងពាក្យភាសាក្រេថាម៉ាឃ្វីនមានថាខ្មោច ណែ សរុបណែ우리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전 세계에 2만 4천 tribe죠, tribe 종족이 있대요. 24,000 종족 중에 12,000 종족, 그러니까 한 절반, 2분의 1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종족이고 근데 나머지 2분의 1 나머지 2분의 1은 복음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 이 안 들어간 여기는 선교사님, 선교사들이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큰 도시에는 사람 그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원주민 indigenous 그러니까 산이나 이런 곳에는 선교사님들이 못 들어가요. 그 반제 도지 너클라인 놈 츠르 에이쩡 프레이 츠르 에이쩡 그 베스카촌 과 아 졸 반 피츠랑 그 베스카촌 과 테 부강 능 어 너클라인 도지 게 하타 티 크롱 에이쩡 그 과 아 졸 부강 능 어 너 티 클라인 바 근데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제 메산 때 그라인은 그 동맹을 얻어 나 줄 때반
캄보디아에도 이런 복음을 못 들어본 종족이 있어요?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전 세계에 복음을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교회 90% 교회 90%가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미자립이라 그래요. 미자립. 그 말 알아요? 네네. 그 민의 타 90%의 내 프레비히어 ដែលនៅទូទាំងពិភពលោកគឺមានន័យថាគាត់អាចគាត់នៅតែទទួលការពឹងផ្អែកទៅលើចំណុចអ្វីមួយដើម្បីនឹងដំណើរការព្រះវិហារនឹងគឺមានថាគាត់អត់មានសេរីភាពក្នុងការដែលបើកព្រះវិហារនឹងដោយខ្លួនឯងបានគឺគាត់ត្រូវការពឹងផ្អែកទៅលើឧទាហរណ៍ថាដូចជាពឹងផ្អែកទៅលើក្រុមជំនុំអីចឹងទៅ청소년들 TCK들 리 복음 못 들어봤어요. 그는 이제 좀 나이 때는 그 이제 아무리 유부촌, 비타 TCK는 그민 그민의 타 유부촌 다에 대루는 그놈 와버터티 베이 우터 대타 복박과지 중지 그래정 마다이 박과지 중지 그마이 정 정배 대과 까마 과트루는 그럼 좀 나이 지 와버터티 베이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청소년들이 꿈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비어 있다고 해서 빈 곳이래요. 빈 곳. 복음이 비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런 미션을 주셨어요. 여기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이 복음 안 들은 사람한테 전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어떤 아프리카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나라에 이런 사람들 많대요. 내가 그 사람 그 친구한테 아 거기 와이파이가 없어서 말씀 듣기 힘들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세요? 님? 님 안 들려요? 말씀해주세요. 아 그렇구나. 끊겼구나. 아프리카 이 친구한테 아 거기는 와이파이가 없어서
네, 거기는 와이파이가 없어서 힘들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와이파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라디오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힘든 곳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의 미션으로 딱 잡으세요. 자, 그리고 본론. 첫 번째로 오늘 대적 마귀라고 했죠. 그렇지 점농 증 느타이는 그면 다 스트라우 그 위니엔 아크라노 첫 번째는 사탄이 누군가 제트라랑 사 위니엔 아 사탄은 그치 레나 그리고 사탄은 무슨 일을 하나 위니엔 아 사탄은 비트바깡이 에 그리고 사탄을 어떻게 이기는 어떻게 이길까 이기는 방법 제니트라랑 비티사 원래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어요. 그 가비다는 그 위녀라 사탄은 위치에 대해서 사는 방법이야. 근데 얘가 교만해져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천사하고 사람한테만 자유의지란 말 알아요? 네.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 점이 예비 위니아 사탕 하는 인류 그 민 세리핍 ក្នុង ការ ដែល គេ ហៅ ថា ក្នុង ការ ដែល គិត គឺ មាន ថា사탄이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 이사야 13장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사탄이 졌죠. 그래서 땅이 땅으로 타락 떨어진 거예요. 정비만 ប្រមូលគ្នាមកដើម្បីធ្វើសកម្មភាពជាមួយនឹងព្រះប៉ុន្តែគឺវាអត់មានអំណាចក្នុងការដែលឈ្នះព្រះបានទេដូច្នេះហើយវាក៏ត្រូវបានបដិងចេញពីស្ថានសួគ៌ហើយទម្លាក់មកកាន់ផែនដីនេះ Geshirok 12장 7절에서 9절. ព្រះប្រាក់ពីវិបុលអំណាចជំពូក 12 ខ 7 ដល់ខ 9. 공중으로 이 세상으로 떨어졌어요. 그 위에 반반댕 뭐 간 루케이는.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 인정 타비가 로타는 타비가 봉투가이. 많은 일을 하지만 세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위에 뭐 기강이 지난 그때 루크루는 루크비 뭐 좀 넣어 톰톰.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창세기 3장의 일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생각.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위반 먹으리타 큐념 능투 프레하다 클루나이 어떨까 프레하디 아까 얘기했죠? 인간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지 루크로반 르크 아피 맹맹 능 그면 타 스마랍 만우 그 미엔 세라이 피브 크농 카 끗. 인정 푸케 그 잡담 끗 타. 푸케 그 정 투어 지 프레 하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나 바차 바트르카 프레 테 임 투어 프레 쿤 아이. 사탄이 이렇게 속였어요. 그럼 타 위니라 사탄 빌부운 담 어려 어른 아이. 그리고 사탄은 뭐 하냐면 창세기 6장의 일을 해요. 보다마 위니라 사탄 위드바이 티엣 네 크농 프레 가 필로 카바 쭈쿠 프라무이 그 위반 투어 르잉 아이 카르밀라 네 크농 프레 가 필로 카바 쭈쿠 프라무이 냥. 뭘 하냐면 육신적인 축복을 육신적인 걸 줘서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돈을 많이 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재밌는 일을 많이 나에게 재밌는 일을 많이 줘서 교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는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좋은 거 있어요? 복음보다 좋은 거를 사단이 계속 줄 거예요. 인정 위니라 사탕 위는 피지임 아오이 របស់ អ្វី ដែល ល្អ ជិច្រាន មក កាន់ យើង របស់ ដែល ល្អ ជាង ដំណឹង ល្អ មក កាន់ យើង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កុំឲ្យ យើង ចាញ់ លពួរ នៅ ចំណុច ទាំង នោះ ឡើយ. 남자 친구일 수도 있고 កាយ ទៅទាន សង្សារ ដល់ ល្អ មក កាន់ យើ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그걸 이제 하나님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요. 하나님이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을 수는 없지만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인간은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내 성공하는 걸 위해서 살고 있어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 필요 없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속여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일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럼 어떻게 이길까? 이제 얘가 칭한 예수 타다 맞지 아침에 비니를 사탕바. 세 가지예요. 뭘로 이기냐면 1 3 8로 이길 수 있어요. 1 3 8로 이길 수 있어요. 민 잘 안 들려요? 민 스라이닌 들리세요? 어 이제 들려요. 네 와이파이 안 되고 아니 와이파이, 와이파이 인터넷 안 되구나. 네네 지금 아,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네. 이 네. 이기는 방법은 1, 3, 8이에요. 그 비티 비티 사이론가 영치네 암나이니라 사당반 그 느크놈 브레고베키까 집국 무이 커 무이 커 무이 커 브람보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놈 브레고베키까 집국 무이 커 무이 그 브레크리 사단은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해요. 네가 중요한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 받았다. 이 언약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힘들고 넘어지고 실수하잖아요. 목사님 왜 그래요? 물어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다시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이 사실을 다시 붙잡으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이에요. 아, 내 주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1장 1절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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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탄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없애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무너져요. 무슨 뜻이냐면 담배 때 people all makan jibut pakluun aing ke ne pe muay ke jeung nang aju ralung ba. 복음 없이 높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더 크게 무너져요. 무슨 지금 nang la hai jeung pshiyem laung teu kan ti kalaing kuat neu pe kraoy ke ve nang trul ralung.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확 무너져요. 그 도치 어외 다 루크루 반 푸 짱 그 라응 하이 그 능 트럭 두울 윙 틀려 윙 그럼 이때 우울증이 오고 쟁 너 빼다 쟁 틀려 윙 잡 다음 민 게 하다 까 바다 쳇 내 인생도 무너지고 그 쟁 트럭 반 두울 집을 보여 쟁 트럭 반 두울 우리 가정도 무너지고 내 그런 걸 사 보여 쟁 트럭 반 두울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저 안면 좀 크면 뭐 있어? 죽을 거지. 그래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자살이에요. 인정? 좀 못 내가 자살을 뭐 이런 꿈이 되면 그 뜻과 상관없는 아이. 이게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이렇게 돼요. 꿈에 다가 좁지 나올 꿈인 뿌리야 그 말이 정말.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아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슨 지강이 눌러 저 영 트와이 스레 러드 간 프레야 근데 무슨 지강이 눌러 저 영 트레장 간 타 그 지판 간 프레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꿈 해석을 잘하느냐? 그도 그때 요셉이 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꿈 해석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배는 그 요셉은 반 이제 다 나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셔서 꿈을 꾸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왕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얘기했어요. 그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그는 그럼 빨리 가보이 그까 조금 뭐 커버하고이 가보이 빨리 그냥 보소. 우리는 늘 육신적인 걸 따라가잖아요. 미정 단다루나 나보이 단다다담로태아웨라치카이사침. 그리고 나의 능력을 믿어요. 미정 단다츄르엄피 야하타 곰랑바클룬징.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원해요. 사탄이 하는 일은 육신적인 걸 줘서 영적인 축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육신적인 걸 줘서 영적인 축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줘서 육신적인 축복까지 받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 있어요? 혹시 육신적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게 필요한 거를 필요한지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캄보디아 복음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못해요.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해요? 내 힘으로 못한다니까. 또 와이파이가 느리네. 우리 가족 복음 전하는 거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버리고 그냥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세요. 마지막 결론. 요즘 이런 말 쓰죠. 너무 어려워요. 사는 것도 어렵고 돈 벌기도 어렵고 전도도 어렵고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항상 어려울 때 일을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렵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예요. 더 이상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번 주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사단하고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Skem tha jeung nang chap yok ro taeng preah mantu sonya ba pa pa robos phom praang ne kruan tet nang hai skem tha jeung nang chneah ma chmuoy nang ka chlu chmuoy nang nya da satta. Ja, majimagoro kido hagetsumida. Um aditan. Yesu Kristo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언약 붙잡고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기 원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캄보디아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